있을 때 제리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주심이 쓸소리 함께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. 파란색 상하이 홈팀 수원이 수원이 먼저 득점을 한 경우에는 네. 자, 이 아주 좋은 수비력을 통해서 네. 경기를 잡아가는 모습이 있는데요. 정상빈. 정상빈입니다. 네. 옆쪽 공간으로 넘어졌고요. 확실히 정상빈 선수 정상빈 뭐 강현묵 반대쪽으로 크게 돌려놨습니다. 정상빈 아, 네. 터치가 쉽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정상빈 선수가 본인의 돌파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쪽에서 공격 정상빈이 라인 따라 들어갑니다. 그리고 김태환도 오버래핑 포인트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아쉬움도 있고요. 아쉬움이 있어요. 네. 자 중앙 쪽에서 정상빈이 공을 잡고 오른쪽 김태 아직 전반전 10분도 지나가지 않았어요. 자 이런 거죠. 내려갔죠? 네. 자 이런 거를 많이 해줘야 돼요. 제리치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. 역시 이곳 포항의 오른쪽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려고 하고 있는 수원입니다.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포항의 수비수는 전민과 따라 들어갈 수 있죠. 자 공간 중앙 쪽으로 연결 정상빈. 자 트래핑 됐어요. 그리고 제리치 터치가 약간 길었고요. 그러나 뒤쪽에 강현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안토니스 강현묵의 패스 잘 안토니스 봤어요. 원터치 오른쪽 정상빈 여기까지는 속도감이 느껴져요. 네. 제리치 그 내용 쪽으로 치열한 경기가 될 겁니다. 지금은 백패스 조금은 자 지금은 네. 자 상황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. 자 정상빈 선수와 강현묵 키퍼 간에 일단은 충돌이 있었고 궁금해집니다. 자 여기서 전민광의 백패스가 애매하게 갔어요. 네, 어설펐고 여기서 그리고 강현무 골키퍼에게 가는 이 패스가 짧았고 정상빈이 곧바로 쉐이드를 했는데 네. 여기서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슈스를 옆쪽으로 두고 정상빈과 2대1 패스 정상빈 센스 있는 플레이 오른발 낮은 크로스 패스 네, 잘해줬죠. 그리고 정상빈 쪽으로 공 연결 정상빈 왼쪽 측면 정상빈 자 정상빈에게 수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자 여기거든요. 정상빈이 속도를 살려서 그대로 네. 밀고 들어갔죠. 계속 가잖아요. 근데 여기서 권한규 선수 태클 보세요. 예. 깔아차는 패스 원터치 연결 실패. 그러면 뒤쪽에서 강현묵이 있었습니다만 그 공을 다시 포함 정상빈 빠르죠. 정상빈의 속도 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. 정상빈 정상빈 정말 잘하네요. 예. 아직도 기동력이 살아있습니다. 역시 젊습니다. 그렇죠. 아 그런데 그리고 오른쪽 공간으로 우측에서 안쪽 고승범 박스 안쪽 재냅 그러나 포항의 수 예.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수비가 부담이 되죠. 그렇죠. 올라와 있으니까. 네. 근데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득점입니다. 공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패스가 있었고요. 반대쪽 패스 들어갑니다. 이게 됐어요. 1대1 동점 김태환 있습니다. 자 스로인 상황 여기서 공이 빠르게 멀찌감치 처리가 안 됐고 왼쪽으로 공을 뿌려놓은 수원의 공격 이기재 크로스 그리고 김태환을 모두 다 놓쳤습니다. 아 이기재 왼발 너무 좋았고요. 김태환 선수 뭐 박스 안쪽에서 공격 본능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? 아 순간적으로 네.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어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네. 얼마나 진행될지 몰라요. 정상빈 왼발 크로스 반대쪽 일단